급하게 할 필요 없죠, 삼성생명. 네. 삼성생명은 뭐 24초를 다 쓴 다음에 자, 두 점 슛 들어갑니다. 자, 이거 큰데요. 김단비. 아, 김단비의 피벗이 아주 좋았습니다. 득점보다는 언니들이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았고, 저는 수비나 굳은 일 같은 거를 많이 해서 팀에 도움을 주자고 생각을 했고, 그래도 후반에 좀 집중을 못하는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,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까지 팀원들 다 같이 도와줘갖고 집중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홍익생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, 박지현의 슛! 들어갑니다! 박지현 왼손 슛 성공! 넘어져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선수가 바로 경기 나오면 쟤 뭐야 엄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. 경기 도중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다다 분비돼서 예. 사실 아픈 걸 잘 못 느껴요. 네. 아. 네. 게임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픈지 모르고 뛰었는데 지금 좀 아픈 것 같아요.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괜찮아야죠. 괜찮게 해야죠. 3차전은 정말 정신력 싸움인 것 같아요. 양팀 모두 다 지금 다들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누가 더 집중하고 누가 더 사소한 거 하나 미스 없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2차전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또 저희 팀이 2년 전에 또 2, 3차전 이겨서 챔프전 올라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3차전을 이겨서 챔프전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